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 저를 아껴주시고 경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충고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질책도 주시고 그리고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좌유도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다음 편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카빙 트래블러 미스터 아니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새속각에 가보겠습니다. 새속각 발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새속각은 이 해변에 바다와 육지가 이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변입니다. 이렇게 새속각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이면서 이렇게 시큼한 모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 비 오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소리는 죽였기 때문에 소리는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앞에 비가 떨어지는 것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새속각 앞쪽 해변을 지나서 새속각의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고 가끔 여기 배가 뜨나 봅니다. 배의 모습도 있고 간간이 관광을 오신 분도 보입니다. 제가 중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두고 빗길을 뚫고 여기 새속각까지 왔습니다. 새속각 앞모습이 보입니다. 네, 구두에 이렇게 배를 정박을 해놨네요. 지금 바닷물이 하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새속각 보겠다고 관광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카메라에 잡히는 거 보니까요. 저는 저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속각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영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혹시 제주 여행을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실 기회를 가지신다면 한 번쯤 새속각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일찍이 한번 가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새속각 모습을 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러니 또 옛날에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한번 가서 그 장소를 완전히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또 같은 장소에 가셔도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해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새속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생각이.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쪽에 있는 새속각에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 잘 어우러진 바위와 철벽을 구경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